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임업 오션이라는 오픈소스에 대해 강의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1학번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레임업 오션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드를 작성하면서 영상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작성한 코드를 첨부해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임업 오션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부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업 모션은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로 웹을 만들 때, 움직임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리액트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리액트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컴포넌트라는 큰 조각을 사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데요.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복잡한 UI를 만들거나 다른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리액트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리액트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웹 개발자의 40.58%가 사용하는 매우 인기 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리액트 또는 웹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페이지에서 UI 요소의 시각적 상태를 변경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시각적 상태라고 하면은 높이, 모양, 위치 등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모든 속성입니다. 리액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저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시각적 상태를 변경하는 CSS, 둘째로 요소의 속성을 변경하는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션입니다. CSS는 CSS 규칙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거나 animate.cs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정의 코드를 사용해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GSAP이나 프레임업 오션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고 각 라이브러리마다 애니메이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에 애니메이션.css나 GSAP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프레임업 오션을 중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업 오션은 아까 말했듯이 리액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리액트 프로그래밍처럼 애니메이션도 선언형 프로그래밍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 상태를 선언하면 상태 업데이트에 따라 모션이 변화합니다. 저희가 프레임월 모션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프레임월 모션은 상당히 인기 있고 활발하게 사용되는 리액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에 리액트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라는 검색어를 검색해 보시면 리액트 스프링과 함께 항상 1, 2위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된 데에는 프레임업 모션만의 간단함도 한몫했을 텐데, 프레임업 모션은 코드 한 줄만 추가하면 드래그 앤 드롭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SVG 애니메이션 및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트랜지션과 같은 작업을 단순화해서 제공합니다. 이제 프레임업 모션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프레임업 모션이 사용하는데 매우 간단하다고 설명했는데, 이 프레임업 모션은 설치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터미널에 npm add framework 모션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물론 Node.js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npm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리액트가 컴포넌트 2를 합쳐서 UI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framework 모션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framework 모션의 핵심 컴포넌트는 두 가지입니다. 모션 컴포넌트와 animate presence 컴포넌트인데요. 프레임업 모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마크업 구문인 JSX 마크업을 래핑하고 원하는 애니메이션 타입을 설정하도록 속성을 허용해서 애니메이션이 직관적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모션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션 컴포넌트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에 HTML 요소를 래핑하고 이니셜 애니메이트 속성이 전달된 상태로 해당 컴포넌트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먼저 모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이 들어있는 코드가 페이지가 로딩될 때 페이드인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희가 프레임월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 프레임월 모션에 모션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모션 컴포넌트는 div, 스팬과 같은 HTML 요소를 렌더링하고 애니메이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면 페이지가 로드됨에 따라서 div 요소가 서서히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표현됩니다. 모션 컴포넌트는 설정된 속성에 따라서 이니셜 그리고 애니메이트의 설정 값으로 애니메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분명히 새로워질 때 페이드인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레임의 모션의 모션 컴포넌트는 HTML 또는 SVG 요소의 모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모션은 웹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60fps의 최적화된 애니메이션 제공하고요. 아까 모션 컴포넌트는 이니셜에서 애니메이트의 설정 값으로 애니메이션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때 애니메이트 속성으로 설정한 상태는 최종 도착 값을 정의한 것이라 자연스러운 모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까 설정했던 이니셜 값이고, 이 값을 초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초기 상태를 설정하면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트랜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프레임을 모션은 지속 시간, 지연 시간과 같이 애니메이션 전환을 설정하기 위해 트랜지션 속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렇게 코드를 구성한다면 애니메이션은 트랜지션 속성 설정에 따라 시작되기 전 0.5초를 기다렸다가 1초 동안 애니메이션 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니셜과 애니메이트만 설정했을 때보다 확실히 자연스럽고 오래 걸리는 게 눈에 띕니다. 아까는 이렇게 거의 반짝하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됐다면 이렇게 듀레이션과 딜레이를 설정한 애니메이션은 더 자연스럽고 천천히 실행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스프링 트랜지션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원한다면 기본 제공되는 CSS 트랜지션 대신 사용자가 정의한 트랜지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프링 트랜지션이 있는데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트랜지션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스프링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모션 컴포넌트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모션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션 컴포넌트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그 모션 컴포넌트로 div라는 항목을 묶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라서 해당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은 모션 컴포넌트에 엑시 속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로 감싸진 모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컴포넌트가 DOM에서 제거되면 바로 사라지는 대신 왼쪽 방향으로 100VH만큼 슬라이드 되고 투명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로고가 DOM에서 제거될 때 페이드아웃을 적용하려고 하면 코드처럼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로 감싼 후에 모션 컴포넌트의 엑시 속성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제스처라는 추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앞서 살펴본 모션과 애니메이트 프리센스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 프레이머 모션은 좀더 복잡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제스처라고 하는데 모션 컴포넌트의 사용자의 제스처에 응답하여 애니메이션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속성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제스처 중 호버와 탭, 드래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버 제스처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반응하는 속성입니다. 호버 제스처는 while 호버, on 호버 start, on 호버 end 속성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while 호버 속성을 사용한 코드로 마우스를 div 요소 위로 가져가면 페이드 아웃 되고 마우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우스가 떠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는지 마우스의 호버 상태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탭인데요. 탭 제스처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제스처입니다. 앞서 다뤘던 호버 모션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인터랙션 모션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모바일에는 이런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호버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서 애니메이션 적용하려면 탭 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호버와 탭 모두 동일하게 모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션 설정을 별도 상태 변수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드래그 제스처입니다. 드래그가 특히 속성 값이 많은 편인데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래그 콘스트레인트, 드래그 일라스틱, 드래그 트랜지션입니다. 이 드래그는 드래그 기능 활성이나 축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래그 콘스트레인트는 드래그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일라스틱은 드래그 모션이 허용되는 이동 정도를 설정하고요. 이 엘라스틱을 0으로 설정하게 되면 움직임이 허용되지 않고 1로 설정하면 터치 포인트와 동일하게 됩니다. 드래그 트랜지션은 드래그 관성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사용한 코드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귀여운 움직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글자에도 애니메이션이 적용 가능합니다. 대신 글자 크기를 조정할 때 숫자값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숫자값을 적용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숫자값 대신 단위를 포함한 문자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아까 이런 VH 같이 이런 문자값을 이용한 단위를 포함해서 문자값을 입력해야 하고요. 일반 리액트 컴포넌트에 모션을 적용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모션을 적용할 요소를 못 찾아서 콘솔에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볼때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모션을 적용할 도움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류가 발생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포워드 레프를 사용해서 모션을 적용할 요소에 레프 참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요 포워드 레프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 물리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물리학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보다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돕습니다. 스프링 물리학을 통해서 생성된 모션은 매우 유동적이고 유기적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은 간단한 비교 예시를 보여줍니다. 위가 일반적인 CSS 애니메이션이고 아래가 스프링 애니메이션인데 비교해보면 아래쪽 공이 위쪽보다는 좀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CSS 애니메이션으로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를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프링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인 CSS 트랜지션과 다르게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CSS 트랜지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게 되면 이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duration과 easing인데요. duration은 400ms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지속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easing은 전환 타이밍에 대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uration이 설정되어 있고, easing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속성이 더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스프링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로 질량, 장력, 마찰력입니다. 우선 질량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무거운 물체는 더 천천히 움직이지만 관성도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력입니다. 장력은 스프링이 얼마나 단단하게 감겨 있는지 나타냅니다. 스프링이 단단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빠르고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데요. 프레이머 모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것을 스티프니스, 즉 뻣뻣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널널하게 감겨 있는 쪽보다 촘촘하게 감겨 있는 쪽이 더 텐션 있게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찰입니다. 마찰은 스프링 자체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환경적인 변수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시각화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프링보다 우주의 특성에 가까운데 마찰이 없는 외계의 우주로 저희가 이동했다고 상상해보면 더 편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스프링은 공기 중 마찰이 없어서 계속 진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신 마찰의 힘이 커질수록 스프링의 움직임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프레임의 모션에서는 이거를 댐핑, 즉 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처럼 스프링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프링 움직임을 이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다른 작업 때문에 분주하면 원래는 아름답게 작동하던 스프링 애니메이션이 끊겨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매번 업데이트되는 CSS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CSS의 큐빅 비저 타이밍 함수를 사용하면 스프링 움직임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CSS의 리니어라는 이징 함수가 등장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수십 개의 미리 계산된 제어점을 제공해서 보다 복잡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바스크립트의 스프링보다는 더 귀찮고 복잡하게 작동하겠지만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은데 자바스크립트에 부담이 될것 같다 하면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혹은 다른 애니메이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프레이머 모션과 모션 원을 만든 맷 페리가 만든 영상으로 모션 원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만약 프레이머 모션이 리액트에서만 작동돼서 불편하다면 맷 페리가 만든 모션 원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모션 원은 일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뷰나 솔리드 JS도 사용 가능한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모션 원은 지사과 프레이머 모션보다 훨씬 가볍고 심지어 성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모션 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